포환 던지기 종목입니다. 남자 중등부 결승전이 이제부터 펼쳐지겠습니다. 자, 경상북도의 박시훈 선수, 현재 1위에 올라 있는 선수인데요. 4차 시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비행했습니다. 자, 어떤 기록이 나올지 4차 시기 궁금합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19m. 19m 98. 아, 이제 거의 20m에 근접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소년시전 저 선수는 지금 금메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좋아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네. 본인은 기록하고 지금 겨루는 거죠. 네, 본인의 기록이 21m 네. 56이거든요. 금메달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본인의 또 새로운 기록.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얼굴의 표정인데 아 중학교 3학년이 네. 너무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그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실 거고 교육청에 이제 뭐 장학사분들도 와 계실 거고요. 네. 이제 경질하고 오셨을 텐데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느끼나 봐요, 선수가. 네. 강원도 반곡중학교 재학 중인 원찬우 선수는 네. 은메달은 지금 확보돼 그렇죠. 있잖아요. 금메달 싸움이에요, 이제. 그렇죠. 네. 19m 98이 지금 박시훈 선수가 던진 기록인데, 네. 아유, 좀 어렵겠네요. 1m 무려 한 80cm를 더 던져야 되니까. 네. 하지만 오늘 경기 더욱더 본인의 최고 기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또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차 시기였습니다. 강원도의 원찬우. 자, 원찬우 선수 기량은 참 좋아졌어요. 네, 18m 53.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 네, 마지막 18m 시기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찬우 선수가 네. 18m 53이면은요. 네. 지난 대회 때 17m 88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장족의 발전이에요. 70cm라는 것은 거의 1m에 가까운데. 네. 아, 원찬우 선수에게 박수 보내주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상북도의 박시훈 마지막 시기. 힘있게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자, 본인의 기록에는 좀 가까이 가지 못했었고 자, 표정도 아쉽습니다. 20m 20m 66. 잘 던졌어요.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이긴 합니다만 자, 본인의 21m 56에는 못 미치는 기록을 네. 받아듭니다. 자, 20m 66이면은요. 네. 네, 대신기록이죠. 아, 네, 네. 대신기록을 수립하는 박시훈 선수입니다. 자, 본인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1회전부터 던지는 거 보면은 네. 1차 시기 때부터 던지는 거 보면 좀 몸이 그때 몸과 좀 달랐거든요. 네.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게 박시훈 선수가 지금 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는 학교 대표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했잖아요. 부대표죠.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하다 보니까 이제 막 장학사님들도 오시고 높은 분들도 막 오셔서 네. 이렇게 박시훈 선수를 보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때 아직 어린 중학생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이제 많이 된것 같아요. 떨리죠. 근데 큰 네. 선수가 되려면은 네네. 이런 거다 이겨내야 돼요. 네. 이런 거 이겨내야만 그큰 선수가 되지. 네. 큰 경기에 가면은 자꾸 저 작아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박시훈 선수는 이런 국내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모습 보여서는 안 돼요. 네. 앞으로 그큰 자신감, 배짱을 가지고 네.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경기 경험이 큰이 앞으로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